좀 늦었는데 이제 친구들 만나러 저 인천에 있는 깻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씨, 늦었다 늦었다. 창신역이에요. 지금 지하철 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가 인천에서 PC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또 간만에 한번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면서 한국의 PC방이 어떤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하철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 6호선은 지하 깊숙하게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하철역이에요.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지하철 들어온다. 됐어. 1호선으로 갈아타야 돼요. 지금 방금 탄 건 6호선이었고 이제 1호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갈아타러 왔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열차가 이제 한 5분 있다 올 것 같아요. 타고 가서 이제 역공역이라는 데서 이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네, 여기서는 영상 찍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열차 오네요. 16정거장 남았는데 이거 타고 역공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거라 또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한 명은 회사 친구고 또 나머지 두 명은 회사 친구의 친구들인데 같이 게임을 많이 했어요.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가서 뭐 PC방 사장이니까 친구가 가서 또 간만에 또 게임을 또 하고 그 운영하고 있는 PC방을 좀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PC방은 음식을 많이 해 먹어요. PC방에 그 일회용 조리하는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많이 찾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PC방 그 음식들이 인스턴트식으로 조리를 해서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맛이 어떤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에서 PC방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PC방 음식만 찾아다니면서 먹방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음식들이 맛있어요.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앤드 허리 가자. 자, 뭐 알지? 우리 깻망 사장님, 야야, 깻망 사장님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야, 자, 수원까지 갖고 했어. 잘했어. 수원까지 안 간 게 어디냐? 대박 대박.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쟤 겁나 친하지. 이 자식 보러 왔어요 여기. 어디야? 야. 우리 주환이 겁나 게임 잘해 얘가. 얘가 우리 스나이퍼. 내가 스나이퍼 아니지. 우리 오더. 우리 여기가 제 친구가 하는 겜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 커피 내리는 거네. 오, 여기가 라면 끓이는 거야 이게? 이따 음식 한번 끓여준대요. 그때 한번 찍어드릴게요. 역시 겜방 사장님. 와, 이거 몇 좌석이야 근데? 127? 와. 음료 소면 이 먹거리들 겁내 맛있어요.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Our first time, our first date.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여기서 결제를 다 하고 가요. 시간을 충전하고 이제 게임을 해요. 우리 PC방 사장 준 커피.
맛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너 하던 거 있잖아. 하던 거 안 해? 하던 게 뭐야? 웨이팅을 해야지. 어. 야, 오커베스 봐. 알튼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더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첫 판은 시작하자마자 죽었습니다. 아, 재미나게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우스하고 마우스패드가 좀 필요했거든요.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어디 없는 식당에서. 장난 아니야. 호텔 깻방에서 음식이 나오는지 신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맛있는 분량이야. 이게? 400ml. 아, 조금 적게 들어가네? 많이 적게 들어가지. 500, 그러니까 거기는 550ml 돼 있잖아. 근데 400ml가 훨씬 맛있어. 다들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라면은 최고의 맛이었어. 장난 아니야. 자, 우리 깻방 사장님이 라면 끓여줬어요. 살찌는 지름길. 어디라고? 맛있다, 태훈아. 라면 끓여주는 냄새가 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요. 시방에서 먹는 라면. 살찌겠다. 고생했어. 야야야, 진짜. 날이 새버렸다. 자, 이제 1년 후에 봅시다. 1년 후에 봅시다. 1년 후에 봅시다. 1년 만에 만난 한국 친구들. 너무 빨리 지나가는 시간에 아쉬움이 가득해지는 하루였습니다.